안녕하세요, 루이보통입니다. 오늘 루이보통이 소개할 곳은 전국 단위로 유명한 맛집이죠. 쫄면의 제왕급인 경주 명동 쫄면에 방문했습니다. 경주 명동 쫄면은 경주에서 1977년부터 운영해서 지금 40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노포예요. 경주 명동 쫄면의 특징은 온쫄면에 있죠. 온쫄면 같은 경우는 전국 뭐 3대 온쫄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국에서 온쫄면이 가장 유명한 게 몇 개 있어요. 충청도 옥천의 풍미당이라는 쫄면이 있고요. 그리고 경주의 요 명동 쫄면, 그리고 요새 이제 홍대의 자성당이라고 뭐 3대 쫄면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자성당은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뭐라 말씀을 드리긴 힘듭니다. 그리고 약간 서브로 건천의 감로당도 온쫄면의 맛집이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가서 먹어본 바로는 감로당은 그냥 오뎅이 제일 맛있습니다. 온쫄면을 먹으러 감로당에 갈 필요 없어요. 저는 굉장히 실망한 집입니다. 네, 이런 명동이나 이런 쪽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자, 명동 쫄면의 온쫄면인데요. 이건 유부쫄면이에요. 자, 특징이 뭔가 하면 유부가 정말 많이 올라가 있고, 특히 명동 쫄면의 특징은 숯갓을 진짜 많이 씁니다. 그리고 계란과 빨간 소스가 보이죠. 자, 이걸 최고 특징으로 봐야 되는데요. 빨간 소스는 누구도 모르는 비법 소스입니다. 하고 명동 쫄면의 맛을 결정짓는 소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국물이 약간 빨개졌죠. 왜 그런가 하면 명동 쫄면은 먹는 맛이 참 특이해요. 처음에는 그냥 빨간 면을 풀어도, 양념을 풀어도 양념 밑에 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명동 쫄면을 먹는 순서가 있어요. 지금부터 누이보통이 명동 쫄면 누이보통식으로 먹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동 쫄면의 육수를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명동 쫄면의 육수를 처음 먹으면 이거 예전에 먹던 우리 좀 우동인데, 아주 옛날 우동인데 소금기 가 거의 빠진 우동인가? 아니면 잔치국수와 우동의 중간쯤 사이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동에 좀 가까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보통 보면 이게 멸치육수 베이스에 이제 맛있는 간장으로 양념을 하면 이런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는 쫄면의 면을 보면, 명동 쫄면은 다른 데보다 쫄면의 면 굵기가 약간 더 가늘어요. 약간 더 가늘어서 온쫄면에 좀 최적화된 쫄면 식감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온쫄면에 처음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쫄면만 먹어보세요. 쫄면만 먹어도 아마 여기 제가 알기로는 자가 제분이라고 여기 그 면을 직접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죽으로요. 그래서 면의 쫄깃함과 육수와의 그 조화를 한번 느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번 퍼드셔보세요. 그러면 이거 우동인데 굉장히 염분이 좀 많이 준 우동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쫄면과 숟갓을 같이 잡아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숟갓의 향이 입안 가득히 차는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명동 쫄면의 특징이 유부 쫄면이 처음 나오면 진짜 숟갓 향이 코를 확 찌릅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술을 먹었던 사람은 정신이 활짝 들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제 쫄면과 유부를 같이 드셔보세요. 정말 유부도 정말 맛있습니다. 쫄깃쫄깃하고요. 정말 염분도 없고 진짜 조화가 좋아요. 여기 쫄면이, 여기는 단일 쫄면 메뉴죠. 비빔 쫄면 있고 유부 쫄면 있고 오뎅 쫄면 있는데요. 저는 유부 쫄면을 가장 강추드리고요. 비빔 쫄면은 이제 많이들 시키는데, 비빔 쫄면을 먹기 위해서 이 집까지 갈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의 비빔 쫄면의 특징은 다른 데보다는 좀 시큼한 게 없고 참기름 향이 좀 강해요. 그리고 숟갓도 많고요. 하지만 이 집에 가면 꼭 온 쫄면을 드셔보세요. 그리고 오뎅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는 유부 쫄면을 정말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이 집 쫄면을 먹다 보면 이제 막 이렇게 제가 먹고 국물을 마시고 하다 보면 점점점 처음에 아까 비법 소스, 빨간 소스가 있다 했죠. 그 빨간 소스가 풀려서 국물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점 먹으면 먹을수록, 국물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빨간색 고춧가루 입자들이 보여요. 빨간색 고춧가루 입자들이 보이는데, 생각보다
처음에는 시원한, 정말 세상에 이런 해장이 없을 정도의 우동 느낌이 드는데 점점 먹어갈수록 빨간 아주 고운 고춧가루가 보이면서 칼칼하고 매콤한 맛도 느껴요. 그래서 하나의 쫄면에서 정말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경주에 가서 명동 쫄면을 먹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대구에 정말 이런 명동 쫄면이 가까운 데 있으면 아마 저는 일주일에 꼭 한 번은 해장이나 먹으러 갈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극찬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사실상 단점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굉장한 식당입니다. 이런 거 하면 레어하죠. 온쫄면이란 건 굉장히 레어하고요. 그리고 40년이라는 전통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방송 맛집은 많이 믿진 않지만 엄청난 방송 출연 경력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아 이게 실망이다라는 느낌이 들지도 않고, 그리고 많은 미식가 역시도 전국 3대 온쫄면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죠. 그리고 근데 이 집의 단점 첫 번째는 경주에 가면 골목길에 있어서 좀 찾기가 힘들어요. 좀 찾기가 힘들고요. 두 번째는 주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주변에 공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먹으러 가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지만 경주에 있다는 게 최고 단점입니다. 먹고 싶을 때 경주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체인점도 안 내주시고 본점에서 손님 한 20명 정도만 받을 수 있는 가게 규모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면 정말 웨이팅이 심해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웨이팅이 많이 없어서 아마 먹으려면 지금이 굉장히 기회일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전국의 맛있는 가게를 소개한 루이보통이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늘 사랑합니다.